안녕하십니까? 버즈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청자와의 Q&A에 대한 피드백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시청자분, 시청자라고 하긴 그렇고 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HPA 탱크 1차 레귤레이터와 2차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하다가 분리를 할 때 상당히 힘이 드는데 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HPA의 그 1차 레귤레이터 그리고 2차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을 해서 아시다시피 요 부분에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반대쪽 끝에 우리 에어소프트건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죠. 사용을 다 하고 나면은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 보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탱크에 1차 레귤레이터, 2차 레귤레이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탱크에 에어를 다 쓰더라도 이거를 분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힘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스가 빠지는 소리가 나면서 세게 돌려서 풀리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돌리더라도 세게 쪼은 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가 차 있는 상태고요. 에어가 차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저렴한 중재 레귤레이터를 제외하고는 폴리스타라든지 울버린 아니면 레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발라스틱 같은 경우가 요 사이에 있는 에어를 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 폴리스타의 예를 들겠습니다. 폴리스타 레귤레이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은색으로 된 레버가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꽉 잠겨 있거든요. 이거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은 요게 점점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됐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요 US 타입 요 포트를 요거에 요렇게 몇 번씩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 에어가 빠지면서 더 이상 안 나오는 상태가 돼요. 그때 요렇게 손을 살짝 이렇게 그냥 세게 힘 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풀리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쏙 빠지게 됩니다. 요 레버의 하는 역할은 요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조여주면은 요 안에 보이는 요 안에 있는 레버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요 홈을 눌러서 공기가 요 안에 차게 되고요. 풀게 되면은 요거를 풀게 되면은 요게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요게 원상태로 돌아와서 에어가 탱크에서 나오는 공기가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2차 레귤레이터 조금 메이크 있는 이름 있는 2차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옵션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밸브가 있는 것을 알고 쉽게 푸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렵게 힘을 줘가지고 꽉꽉 돌리다가 마지막에 빠지기 직전에는 펑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저같이 심약한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너무 중재의 저가 레귤레이터보다는 조금 이름 있는 제품의 레귤레이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조금 안전한 HPA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Q&A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